동안 살겠다고 그래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유, 이 정도 정성은 있으셔야죠. 그렇죠. 꼭 활용하세요. 이제. 네. 사람을 이제 받으러 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네. 1년 만에 인도네시아를 떠나게 되셨잖아요. 그때는 부모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안쓰웠어요. 하지만 그때가 공작이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한국 인도네시아 떠나가야 돼요, 한국까지. 예. 하지만 그때가 굉장히 놀랐어. 우리 엄마가 허락 말했는데 여자는 남편랑 같이 살아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어디 갔느냐 항상 따라가야 되고 네. 그것 때문에 난 제가 마음이 너무 미안하지만 좀 좋아요. 엄마가 너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장모님의 한마디가 좀 아내를 편케 해준 거네요. 그렇죠? 네. 제가 그 장인 장모님한테 항상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올 때는 금방 다시 오겠다고 그래 약속을 드렸는데 네. 아직까지 못 가고 그러니까 거기 죄송하고 그리고 아내한테도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베 씨 가족이 다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게 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동안 죄송한 마음도 많이 내려놓고 또 예쁜 추억도 많이 만들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 장면 함께 만나보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7시간을 날아가면 인도네시아에서도 자카르타를 만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제1의 도시라 불리는 자카르타는 잘 닦인 도로와 자원, 인력이 풍부해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긴장 풀어. 마음이 다 됐어. 이제 알겠지? 5년 만에 방문이라 더욱 설레는 고향길.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다시 기회. 기분 좋죠. 가족이랑 같이니까. 오늘은 3명 서프라이즈 만들어요. 깜짝 놀라서 만들어요. 5년 만에 가서 그런가 좀 뭐 기분이 좀 뭐 딸딸합니다. 뭐 좀 좋고. 또 이제 가면 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또 걱정도 되고. 마을에 다다르자 익숙한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무슬림 그쪽 학교기가 머리가 히잡 수거예요. 보통 그냥 학교는 안 그렇지만 이거는 무슬림 학교가 있었어요. 이제 거의 집 앞이다. 차에서 내리자 마음이 급해진 아들씨. 아유, 얼마나 마음이 급하실까요? 제일 먼저 아버지가 딸을 맞아준다. 아들씨 소리를 듣고 동생이 맨발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리웠던 어머니와의 만남. 어머니는 사위를 따뜻하게 품어준다. 많이 자란 손녀의 모습에 어머니는 깜짝 놀란다. 오랜만에 딸이 찾아왔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기분 좋은 부모님 모습을 보니 아저씨도 흐뭇하다. 아저씨 부부는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전통 인사법인 숭꿈만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집에 오면 이 인사를 해야 한다. 부모님의 환대에 아저씨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야, 이제 sampai gembira juga karena dia merantau sudah 5 tahun ya tidak ketemu jadi kangen juga. Sangat-sangat kangen. Setara sama Indonesia kateng lagi sampai 5 tahun. 5 tahun ya. Nantinya saya kalau misalnya senang dewa kadang-kadang ada sama 2 tahun sekali atau 3 tahun sekali saya ke kateng lagi nantinya. Ya. 고향 집에 오기까지 꼬박 5년의 세월이 걸렸다. 더 빨리 오지 못해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여기는 제가 동생.
지금 임신 중이에요.